언니가 올해 개면에 놓은 게 삼재운에 몸도 그러니까 사주상에도 몸도 안 좋은데 삼재운에도 그런 데다가 언니 내가 봐서는 집안에 약간 신의 기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씨 아니면 장씨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언니네 집도 그렇고 부근네도 그렇고 지금 다 그래. 근데 바람이 불었어. 근데 언니는 내년에 네. 삼재풀이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언니네. 그래요? 언니도 있지만은 자손도 병자상이기 때문에 자손은 9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얘는 삼재풀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저기 따님은 네. 이분은 무슨 일 하세요? 공부해요. 공부 다른 거는 뭐? 다른 거? 그냥 알바시로 동물 좀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 공부 무슨 공부 하시는데? 변리사. 변리사. 지금 그러니까 벌써 따님은 삼재 운기래도 27에 25부터 운기는 들어왔어요. 근데 그 운기를 못 잡는 소리가 나오고 공부를 해도 뭔지 모르게 안 돼. 노력만큼 안 나와. 근데 집안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얘는 29에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도 보면은 까딱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얘는 30을 좀 넘겨야지 자격증을 잡든 무엇을 잡는데 얘가 문서를 잡았으면 27에 잡았어야 돼요. 벌써. 근데 얘는 조금 아깝다 소리가 나. 머리도 똑똑하고 한데, 근데 얘가 성격 자체도 예민하고, 얘는 앉아서 하는 일도 괜찮아요. 펜떼 굴리는 일도. 그러니까 직업 변리사 자체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얘 운기를 좀 풀어내야지, 이 아이 자체가 승승장구하지. 9수에 얘는 내가 봐서는 구설수에나 내년에. 좀 사고수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내년, 갑진년 운기에. 그 얘는 삼재 운기를 제대로 좀 풀어주셔서 얘가 좀잘갈수 있게 해주시면은 얘가 내년 하반기부터 을사년에는 자격증을 좀 잡을 것 같아요. 문서를 잡을 것 같아요. 얘가 문서 운기는 있는데 문서 운기를 지금 못 잡는 운기예요, 지금. 하반기예요? 네네네. 내년에? 네네. 갑진년 운기에서 내년, 그러니까 운기를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 을사년에는 내년 후년에는 30살 정도 됐든 얘가 문서를 잡는다 소리 나와요. 근데 내년에 봄에 합격을 해야 또 하반기 또 합격 2차가 있는데. 근데 모르겠는데 그래요. 제가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얘가 30살이 돼야지 문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어쨌든 얘는 삼재풀이랑 9수로 제대로 해주시고 언니는 내년에 몸으로 좀 몸이 조금 더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는 언니를 봤을 때는 대수다명을 좀 쳐서 아픈 수전 좀 걷어내시고 신감을 좀 걷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신이고 엄마도 신이야. 언니네는 조상바람에 신바람이 좀 불어서 좀 굴곡이 많아. 엄마도 언니는 있잖아 나긋나긋해도 있잖아 속에서는 나긋나긋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자 성향이 되게 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의리도 있고 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끌고 가는 형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신랑이 오히려 더 여자 같은 분이세요.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언니 성향이 안 맞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언니가 끌고 가는 형국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가정이 잘 이끌어서 간다 소리 나오지. 안 그랬으면 벌써 찢어졌을 것 같아. 고비는 조금 있어요. 언니는 내년에 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스려서 가고 보험도 좀 정리 좀 해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몸으로 올지는 사고수로 상해로 올지 아니면 지병으로 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언니가 좀 몸이 아파요. 임자생들이 조금 가물도 세고 명이 짧기 때문에 언니는 명은 그렇게 짧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가물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뭐라 그러지? 몸이 아프다. 그냥 이렇게 다치든 뭐 사고가 나든 아니면 내가 지병이 좀 아프든 남들처럼 이제 감기가 뭐 2, 3일 간다 그러면 언니는 뭐 일주일 열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럴 때몸 관리를 좀 내년에는 몸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아드님은 뭐 하세요? 학생. 학생? 26인데? 대학생, 4학년. 대학생? 벌써? 과는 무슨 과예요? 학공. 학. 학공학. 학공학과?
얘는 뭔지 모르는데 나라의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나라의 녹을 먹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못 있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바삐바삐 움직여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가물도 세고 그러니까 따님도 센데 이 둘째 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물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나라의 녹을 먹으면 이 사주로는 내가 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만약에 군인으로 본다면 스타 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주이거든요. 얘는 천하없이 얘는 나라의 녹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뒷바라지는 잘 해주셔야 될 거.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해놓으면 오히려 이 아들은 신경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리 나와요. 제 입에서는. 근데 오히려 언니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거는 위에 따님이 조금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 아들은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신경 쓰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기계가 남달라요. 취업을 지금 할까? 엄마 일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얘는 니코라 저기 니콜이래. 얘는 있잖아요. 땡기는 데가 좀 있는데요. 코라는 데가 좀 있는데요. 공부도 나쁘지 않아요. 머리도 이번에 학문대는 네. 지금 자리에 하나 합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면접 봐야 하고 하는데 얘가 될까? 얘는 나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두세 군데에서 땡기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쁘지가 않아요. 언니 그게 나쁘면 언니네 집에 지금 신경 쓰니까 언니랑 저기 따님 큰 자식만 신경 쓰고 아들 지금 아빠 같은 경우는 아빠도 기우생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조금 딸리긴 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도 뭐 공부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분은 고집이 너무 세요 엄마랑. 엄마가 어쨌든 진짜 문이 벽이어야 할때 들여받고 싶을 때가 많아. 대주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 언니네 집에서 문제는 언니랑 그 따님만 조금 신경 써주면 나쁘진 않고 아빠는 뭐 그냥 저는 그럼 취업은 안 하겠어요? 언니는 취업해도 오래 못 다닌다는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언니가 몸이 안 좋아. 몸 때문에 그래 언니는. 그렇다고 언니가 금전에 막 저거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봐서 언니는 몸 쪽으로 조금 많이 치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녀도 한두 달, 뭐 길어야 두세 달 그러고 나면 그만두고 또 쉬었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 언니는. 그 아예 노는 게 낫네. 그 지금은 쉬는 게 나아요. 언니가 지금 쉰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언니는 일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좀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해요. 건강한데 언니 이게 신의 운기가 있다 보면 한 순간이야.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언니 눈에는 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저기 한데 뭐 건강한데 굳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봄에 내가 아드님 같은 경우도 대수되면 같이 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안 하시다 보니까 아드님이 건강한데 뭐 굳이 그렇게 되겠어? 죽겠어? 아프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가을에는 진짜 마음속에 묻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운기는 언니 한순간에 바뀌어요. 기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기를 무시를 못해요. 근데 언니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언니는 지금 그냥 뭐 감기인데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언니는 감기라도 두들기고 가야 되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갑진년 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이 들어온 운기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신의 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운기가 벌써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몸 관리 철저하게 안 하시면은 힘들고 언니는 삼재를 꼭 풀고 가셔야 돼요. 날삼재 때 꼭 풀고 가셔야지 언니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걷어내서 가는 거지 아니 그러면 언니가 좀 병원에 들어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저거할 건 없었고 그냥 그래요. 아빠는 그냥 평범하게 보여요. 그냥 언니랑 뭐 찌그덕찌그덕 돼도 그래도 내 할 일 묵묵히 하시는 분이고 뭔지 모르게 끈기 있게 그냥 꾸준히 그냥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도 신의 기운이다 보니까 아빠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갓집은 안 가시는 게 좋다.
그 소리가 나와요. 네, 상가집 가면은 아빠도 아빠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타격이 좀 많이 봐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묻어서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다. 지금 언니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운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상가집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가 상가집을 좀 가끔씩 가시는 것 같아. 안 가셔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이 주변 만나는 사람이 상가집 가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듣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빠 자체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다. 어머, 물어보실 거 있나요? 문서 잡고 할 것은 누가 아저씨? 전화 애들 아빠나 아니면 그냥 가정에 이사하시려고요? 이사는 아니고 문서는 내가 봐서는 올해 내년 문서우는 내가 봤을 때는 자손한테 보이고요. 자손이 문서를 잡아야지 언니네가 문서를 잡다 보면은 자손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서가 문서운이 있어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언니네가 문서를 잡으려고 무슨 문서인지 모르겠는데 문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진 않은 문서예요. 괜히 잡으면 소리 나는 문서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잡는다 해도 자손이 먼저 잡고 나서 언니가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 운기가 확 바뀌어버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봐도 눈에 차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뭐 어쨌든 내가 봐서는 문서는 자손들한테 다 있네. 이거 언니네가 잡을 문서가 아닌데 그러네. 그러니까 안 보이지. 문서는 언니 자손들한테 있어요. 취직 문서랑 여기 여기도 취직 문서지 그렇게 따지면은 자격증 문서가 있어야지 저거 하니까 취직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문서는 자식한테 보이지 언니한테 보이진 않아요. 그 지금 잡으면 안 돼. 딸이 지금 그 알바하는 일이 맞나요? 안 맞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용돈 벌이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근데 공부가 썩 그렇게 잘 되진 않아 지금.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한데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조금 힘드니까 좀 한두 달이라도 좀 바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용돈 때문에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솔직히. 언니는 이 딸내미는 꼭 삼재풀이 꼭 해주셔야 돼요. 큰 딸은 언니랑 둘이는 꼭 하셔야 돼. 올해는 했고. 정월달에 꼭 하셔요. 정월달에. 네. 알겠습니다. 정월달에 꼭 하셔야지 언니도 언니지만은 이 딸이 삼재 운기에 아홉수 운기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봐서 이 아이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물이 너무 세.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서 뭐 공무원을 하든 뭐 대기업을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하면 좋은데 지금 이게 다 틀어지면은 애 자손남이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 꼭 해주셔야 돼요. 언니랑 둘이는 꼭 하세요. 그 돈 네. 아깝다 생각하지만 꼭 하세요. 신신당부하는데 정말로 하셔요. 12달 편하게 가야지 딴 게 없어. 문서는 아직 들어올 문서는 아니야.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잡으면 소리 나는 문서예요. 네. 그리고 이 문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손들한테 가는 문서예요. 언니네가 잡아버리면 자손들한테 가는 문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당부하고 가시면 나쁘지 않고 내년에는 어쨌든 언니 아픈 수전 조심하시고 대주는 내년에 뭐 그래도 뭐 그냥 평탄하게 가신다고 상가집만 안 가시면은 네. 그냥 평탄하게 가시는데 뭐 무슨 일을 하신지 모르겠다. 직장 다니셔요? 직장. 퇴직하실 때 되지 않으셨어요? 퇴직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퇴직할 일이 없어요. 그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회사? 회사 책임자. 회사 책임자? 뭔진 모르겠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물어본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네. 인정을 받는 일이 좀 생겨요 내년에. 네. 네. 뭔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엄청 꼼꼼해서 그런지 네.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인정받을 일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네. 그래서 상가집 가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 누가 있잖아 낙하챌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상가집 가지 마시고 그냥 평탄하게만 가시면은 네.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좀 뭔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외에는 뭐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이분이 또 믿으면 또 퐁당하시는 분이라가지고 예, 예. 너무 퐁당하시면은 진짜 뒤통수 열라 앞통수 뒤통수 여통 다 맞는 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없다 소리가 나오니까 딱 선을 그어서 만났으면 좋겠다. 네. 아 이분 회사에서는 이제껏 탄탄대로 계속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은 인정받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 근데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중간에서 나 그러니까 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일을 해서 빛이 나야 되는데 그 빛을 다른 사람이 낚아채는 형국이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적으로는 너무 내 거를 오픈하지 말고 모아지 말고 다스려서 갔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와요. 이분도 기계가 남다르네. 인정은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봐도 회사에서 인정은 네. 너무 잘 받으시고 뭐 한순간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빠도 이제는 건강이지 딴 게 뭐 있나 건강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사람 조심하시고 내년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만 조심하시면 내년에 네. 딴 게 없어요.